이번에 저기 뭐 373조.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수익 인식했잖아, 그죠? 생산 시점, 그리고 판매 시점, 그리고 회수 시점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요 시점이고요. 물건 생산과 동시에 이제 판매를 인식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만들면은 판매한 걸로 본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거는 뭐 간단히 생각하세요. 막 물건을 이제 줄 수 있다, 그죠? 만들기 기다리는 사람 있잖아. 초기 미리 예약을 해놓고 그런 경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만들면 바로 이제 판매되는 수 있다. 그때는 우리 예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죠? 많은데 즉 이거는 판매 살 사람이 정해져 있다, 그죠? 즉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다 이 말이죠. 되어 있어야 될 거고 당연히 금액 추정이 가능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생산과 동시에 팔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때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요 경우도 여러 가지 경우가 많지만은 우리 회계에서는 건설공사다 보시면 알겠죠. 아, 건설공사, 장기건설공사 같은 내가 건설공사 하나, 그죠? 입찰에 참가해서 입찰을 내가 낙찰받았습니다. 당연히, 그죠? 입찰 공고 낸 회사가 판매처가 되잖아. 그죠? 공사 완성되면 그 넘겨주면 되잖아. 금액도 미리 우리가 입찰할 때 금액 정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건설공사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건설공사를 했다. 그죠? 계약을 했는데, 큰, 뭐, 예를 들어서, 그죠? 주택, 뭐, 재건축 한다든가, 뭐, 빌딩을, 그죠? 다시 재건축 하는데, 재건축, 재개발 공사를 하나 땄다. 100억이다. 이게 3년짜리 공사다. 우리가 예상되는 총 공사비가 70억이 예상된다. 3년 동안. 그럼 요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은, 이 공사로 인하여 내가 벌일 총 공사 이익은 30억 되죠, 그죠? 3년간, 그죠? 이걸 우리가 말을 바꾸면은 요 계약 금액이 뭐가 되나 이러면은 공사 총 수익이죠. 이게 바로 공사 비용이죠. 공사 비용. 다른 말로 공사 원가, 그죠? 여기 빼고, 요게 빼고 나면 요게 뭐가 되죠? 공사 이익. 공사 수익에서 원가 빼고 나면 이 같은 말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 30원이라는 요 이익을 언제 인식할 거냐? 이 공사가 3년간 진행됩니다. 시작해서 1년 2차 연도, 그죠? 1차, 2차, 3년 차에 요 시제 완성되죠? 완성 시점에 장부에다가 이렇게 수익 인식할 거냐, 요걸 수익으로 잡아줄 거냐, 요걸 우리는 완성 기준이라 합니다. 완성 기준. 요게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 매년 우리가 결산을 매년 하잖아, 그죠? 여기에 10원, 또 여기에 끊어가, 그죠? 뭐 12원, 여기에는 8원, 요런 식으로 매년 나누어서 요렇게. 요렇게 수익을 나누어 인식할 거냐. 요 나누어 인식하는 걸 뭐라 하죠? 진행 기준이라 합니다. 알겠죠? 진행 기준. 우리 법에서는 뭐라 해라? 진행 기준 해라. 요래 하지 마세요. 요래 하세요. 알았죠? 왜? 이래 해야 수익과 비용이 적절히 대응되잖아. 그죠? 우리가 수익이 이때 생겼다 하더라도 이 사이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비용이. 이때 뭐 그 공사하는 그 사람들 월급 줘야 되죠, 그죠? 인건비 줘야 될 거고 공사 자재비 많이 들어가죠. 그 비용이 들어가서 수익도 함께 인식해야 되지. 이 비용은 따로 떨어지고 이때 수익만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수익과 비용 같이 인식하죠. 그걸 뭐라 하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알았죠? 그럼 이때 이렇게 나누어 인식하는데 요금에 그러면 어떻게 나눠줄 거냐? 요거. 요 금액을 어떻게 배분해 줄 거냐? 요게 시험 문제다, 그죠?
요걸 30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나눠줄 거냐, 요거죠. 여기 시험 문제. 알았죠? 근데 이거는 시험에 안 냅니다, 마지막은. 요거 1차 아니면 2차 냅니다, 시험에 항상. 요거 아니면 요거. 주로 여기 많이 나오죠. 2차 많이 내는데. 아무튼, 요거 배분해준다, 그죠? 그러면 30원을 가지고 배분해준대. 어떻게 배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를 그 기준에서 배분해야 될까요? 응? 요거 배분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 요거 한번 생각해보면 뭐를 나눠주면 되죠? 응?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응. 총, 요거 알 수 있잖아. 알 수 있죠, 그죠? 요 공사비 70원 중에서 이만 70원 들어가죠, 그죠? 중에서 여기 얼마 들어간지 알 수 있죠? 요게 만약에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10원 들어갔다. 응? 전체 얼마 중에서 70원 중에서 10원 인식하면 되잖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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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만약에 30원 들어갔다. 70원 중에 얼마? 30원. 요게 또 30원 들어갔다. 지금 30원 인식한다. 이래 합니다. 보세요. 그럼 1차 연도는 어떻게 한다? 시작. 70분의 10. 2차는 70분의 40. 40. 70분의 70. 이렇게. 다시. 1차는 어떻게 시작? 70분의 10. 2차는 70분의 40. 70분의 70. 누적으로, 누적. 요걸 우리가 누적 원가법이라 이랍니다. 70분의 10, 70분의 30, 70분의 30 해도 답은 나오는데, 금액이 다르겠죠, 그죠? 1차, 2차, 3차가. 그건 틀립니다. 왜? 금액이 다르니까 하나 통일하자 해서 법에서 요걸로 통일하자, 요래 해놨습니다. 요래 하자. 누적으로, 예. 그러면 어떻게 70분의 10, 70분의 40, 70분의 70. 알았죠? 요래 하자. 요래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요걸 나눠줍니다. 보세요. 총공사 이익을 배분해 주는데 뭐분에 뭐 여기 뭐죠? 70이 뭐죠? 총공사비죠. 총공사의 분에 여기 뭐죠? 실제 공사비잖아. 그죠? 실제 공사비. 공사비인데 이 공사비를 금액은 항상 10, 30 따로 하는 게 아니고 10 또 얼마? 40. 뭐라 한다? 누적으로 하자. 요게 공사이익. 요렇게 산다. 요렇게, 요렇게. 알았죠? 요렇게. 요게 공사이익 배분 방법이다. 총공사이익 곱하기 총공사의 분의 실제 공사비인데 요걸 뭐라 한다? 누적. 알았죠? 아, 요래 배분해 주는 거나. 그러면 실제 우리 문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책 한번 보세요. 376쪽 5번 문제. 예, 제가 칠판에 문제 이거 적을게요. 예, 한 문제 한번 보세요. 1년도, 2년도, 3년도 그거 보니까 실제 그 문제 보니까 누적이 돼 있네요. 그죠? 1년도에는 8만원, 2년도에는 22만 5천원, 3년도에는 46만원, 그리고 추가 예상되는 공사비가 1년도에는 32만원, 2년도에도 22만 5천원. 이제 공사 끝났으니까 이건 없다. 그죠? 그래서 총공사비가 예상되는 총공사비가 1년도에 보니까 40만원이고 2년도에 보니까 45만원이고 3도에 보니까 46만원이더라. 그리고 아래 보면은 공사대금 청구액과 수취액 나와있지. 이거는 문제하고 아무 관련 없다. 그죠? 청구액과 수취액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 공사 계약금액이 계약금액이 얼마였냐? 60만원이다. 그죠? 이게 공사 수익이잖아. 그 이때 이제 우리가 1년도부터 공사 이익을 한번 산정해 보자 이거죠. 그죠?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1차 연도 공사 이익 계산해 봅니다.
알았죠? 공사 2. 자. 할 때는, 요거 보세요. 요걸 보면, 1년도 봅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1년도 보세요. 1년도에 요거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총공사 2. 그죠? 자, 1차 연도로 보면은, 우리가 이래 가정을 이래 합니다. 1차 연도에 공사가 완공됐다 가정하면은, 요때 완공됐으면은, 공사비가 40만 들어갔죠. 받을 돈 얼마죠? 60만 원이잖아. 이익 얼마? 20만 원. 그죠? 그래서 20만 원 곱하기랍니다. 곱하기. 알았죠? 요거 20 곱하기. 총공사비분의 실제 공사비. 그죠? 총공사비분의 실제 공사비. 요거분의 요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동그라미 요래 할 때 딱 생각하면서 동그라미, 아, 딱 보니까 4개 띄고 나니까 40분의 8 하면 되겠네. 그죠? 요렇게. 알았죠? 그죠? 알았는데. 다시. 요거, 요거. 빼면 20만 원이잖아. 그죠? 20만 원 곱하기 총분의 실제. 요거 분의 요거. 40분의 8. 얼마 나오죠? 4만. 요게 1차 연도 공사 이익 답이다. 답. 다음 이번에 2차 연도 해볼게요. 요거잖아. 2차 연도, 그죠? 그럼 2차 연도에는 우리가 받을 돈 60만 원, 이게 공사 끝났으면 45만 원이죠. 이익 얼마? 15만 원. 이제 변동이 되겠다, 그죠? 15만 원인데, 여기다 곱하기. 마찬가지, 총공사비분의 실공사비입니다. 총분의 실제. 요거분의 요거. 알겠죠? 요거분의 요거. 그럼 이거 450분의 225다. 요게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15만 원에 2분의 1. 얼마? 7만 5천 원 되죠. 그죠? 그런데 요게 지금 보세요. 문제가 뭐 돼 있죠? 누적이잖아. 그죠? 누적 돼 있죠. 그죠? 누적을 해야 됩니다. 누적 돼 있잖아요. 누적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요금액 속에는 요게 누적돼 있다. 이 말이지. 요게 포함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은 얼마를 빼야 되죠? 4만 원 빼고 나니까 얼마? 3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인식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요게 누적 원가 보입니다. 이제, 자, 요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같이 한번 해볼게 보세요. 3년도까지. 자, 보세요. 3년도는 요거 되죠? 응? 얼마? 14만 원. 그죠? 이때는 14만 원이다. 14만 원 곱하기 총공사비분의 실공사비입니다. 요거분의 요거, 요거분의 요거는 1이죠. 할 필요 없잖아. 나왔다. 14만 원. 그럼 이 속에는 이게 누적되어 있죠. 다 누적되어 있으니까 4만 원 빼고 또 3만 5천 원 빼야 되죠. 요거 다 빼고 나니까 얼마? 6만 5천 원이 공사이익이다. 그죠? 답. 알겠죠? 요래 했다. 검산. 자, 이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이때 완공됐죠. 실제, 이건 예상의 이익이고. 실제 공사비 얼마 때 갔죠? 이것도 갔잖아. 마지막에, 그죠? 이익 얼마 반 거죠? 결국은 14만 이익 반 거죠? 그죠? 끝나고 나서. 그러면 14만 원, 요거 3개 더하면 14만 나오겠지? 그죠? 더하면 14만 나오잖아. 나올 수밖에 없지, 뭐, 뺏으니까. 그죠? 여기 14만 나오잖아. 그래, 우리가, 보세요. 원래는 14만 원 하고 나니까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14만 원이 받는데 이걸 미리 예측해 가지고 미리 여수부터 해 왔잖아. 그죠? 미리 1차 연도에 벌써 4만 원 인식해 버렸고 2차 연도 여기 와서 또 3만 원 인식해 버렸고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인식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장부에다가. 예? 예. 요거 중간중간에 세금 내라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알겠죠? 요에 대한 세금 내라, 요, 세금. 요래 내라. 요 때 14만 내지 말고 따로 내라, 따로, 따로. 알겠죠? 따로, 따로 내라. 요게 공사 이익 계산 문제. 요거 하나 조심, 요건 누적이다, 그죠? 하나 더 할게요. 그 아래 밑에 문제 보세요. 6번 문제. 그것도, 예, 제가 칠판 적을게요. 오른쪽에 있네요. 6번 문제. X1년도. 3조다, 그죠? 그거 보니까 연도별 발생 원가다, 그죠?
발생 원가가 40만 원, 57만 5천 원. 그리고 32만 5천 나와 있네. 자. 문제를 딱 보면서 벌써 예. 그죠? 뭐가 빠졌죠? 누적이 빠졌죠. 누적이 빠졌습니다. 책에 보니까 그죠? 요걸 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안 고치고 하면은 문제 틀립니다. 알겠죠? 답이 틀리 나와 버립니다. 여기 없으면 누적 고쳐야 됩니다. 자, 고칩니다. 보세요. 이걸 고치면은 40만 원 보세요. 문제를 고쳐야 된다니까요. 요거 여기 얼마 되죠? 더하면 얼마? 그렇지. 이렇게. 여기다 요 또 더하면이에요. 그죠? 더하면 얼마죠? 130만 되겠네. 아시죠? 더해줘야 된다 하는 거. 문제를 고쳐야 됩니다. 누적으로 공사 이익 계산 문제는 매년 출제 됩니다. 매년 나오는데 누적이 있을 때가 있고 안 돼 있을 때 있습니다. 알겠죠? 안 돼 있으면 누적을 고쳐야 된다. 알았죠? 안 고치면 틀립니다. 계산해도 틀린다. 알겠죠? 예. 그러고 나서 추가 이제 그 추가 공사비 나와 있죠. 그죠? 예, 추가로 예산한 공사비 얼마죠? 60만 원과 30만 5천 원입니다. 이건 공사 끝났으니까 더 이상 없을 거고. 그래서 총 예상되는 공사비가 100만 원. 여기 와서는 130만 원. 여기 와서도 130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이거 이제 우리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공사 계약금이 얼마죠? 120만 원이죠. 자, 1차 연도 공사에 구합니다. 자, 1차 연도 보세요. 1차 연도에 우리가 공사 완성되다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120만 원 내가 수익인데 공사비 원가 100만 원대 갔잖아. 그럼 이익 얼마 생겼습니까? 20만 원. 그죠? 20만 원 곱하기 보세요. 총분의 실제죠. 총분의 실제. 요거 총분의 실제. 알았죠? 요거 분의 요거. 요거 요거 얼마? 얼마? 10분의 4. 이 하면 자꾸 요런 거 하세요. 요런 거. 알겠죠? 10분의 4. 100만 원분의 4면 저거 복잡잖아. 10분의 4. 알겠죠? 얼마? 바로 딱 나오죠. 그죠? 8만 원. 아, 8만 원이구나. 답. 이제 2년도 보세요. 1년도는 끝났고 2년도 보니까 2년도 요. 자, 보세요. 보니까 받을 돈은 120만 원, 공사비 130만 원 들어간. 이도 많네. 이게 많잖아. 그죠? 여기 많잖아. 그럼 손해 봤잖아. 손실 얼마? 10만 원. 그렇죠? 손해 봤잖아. 손실은 배분 안 합니다. 알겠죠? 손실을 여기다가 총공사에 보내시고 이래 안 합니다. 손실이 생겼다. 이거는 즉시 인식해 버린. 즉시 비용 떨어 버린다. 비용은 즉시 비용 떨어 버립니다. 알겠죠? 그게 뭐냐? 보수주의 회계 처리입니다. 보수주의. 우리는 수익은 가능하면 어떻게 하고 수익은 세금 적게 내야 되잖아. 그죠? 우리 보수주의 관점에서는 세금을 적게 낸다 그랬잖아. 그죠? 수익은 어떻게 하든지 뭐 해야 되죠? 적게 해야 되고 비용은 가능하면 뭐 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때 선택을 요래할지 요래 선택할 수 있을 때 수익은 어떻게 하고 적게 비용은 많게. 그래서 요게 회계 처리 방법의 기본 보수주의 회계 처리인데 그 비용은 생겼다. 이거는 배분 안 합니다. 그냥 손실 10원 10만 원 생겼다 이러고 손실 10만 원 끝났습니다. 알겠죠? 손실 10만 원. 그런데 문제는 뭐죠? 누적돼 있잖아. 누적 요 속에 여기 포함돼 있다 이거죠. 그죠? 포함 빼야지. 마이너스 10만에서 마이너스 8만 얼마? 마이너스 18만 원. 마이너스 길이는 더해줘야 되지, 그죠? 누적이니까. 마이너스 18만 원. 알겠죠? 예, 나왔다. 답. 요거는 손실, 요거는 공사 이익 8만 원. 요거는 공사 손실 18만 원. 자, 하나 더 할게요. 예, 요 시험 요만 나옵니다. 예.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차원도 보세요. 이것도 마이너스네, 그죠? 마이너스 10만원이다. 적신식. 그런데 이 적신식에다가 여기에다가 이것도 누적돼 있죠, 그죠? 다 빼야 되잖아. 여기에다가 요거 빼고 빼야 됩니다. 8만원 빼고 요거 빼야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또 18만원이잖아. 그럼 결국은 우리가 요 마이너스를 빼니까 요 마이너스만 뭐가 돼버리죠? 플러스 돼버리잖아, 그죠? 플러스. 그럼 마이너스 18만원과 플러스 18만원 이거는 뭐죠? 제로, 제로. 끝났습니다. 자, 금산. 우리는 마지막에 와서 보니까 130만원 공사비 들어갔으니까 결과적으로 10만원 손해본 거죠. 10만원 손해봤다. 그 결과 요걸 다 대보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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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니까 마이너스 얼마? 10만원 맞잖아. 그죠? 답. 마이너스 10만원 맞잖아. 그죠? 예, 그래서 답이 맞다. 예, 그죠? 이렇게. 알겠죠? 예, 끝났습니다. 요 두 문제만 이해하면 뭐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습니다. 공사 이익 나오는 문제는 공사 이익 계산하는 거는 알겠죠? 그죠? 예. 공사 이익 관련해서는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죠. 그래, 조심할 거. 조심할 게 있으면 조심할 거. 하나 요 조심. 예? 예. 요 좀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은 문제에서 공사 이익 얼마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공사 수익 얼마고 이래 물어볼 수 있다. 다르잖아. 그죠? 우리 시험에는 자 보세요. 요게 10중 8 이게 나와요. 10중 8, 9. 근데 이게 가끔 나와요.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신경을 안 쓰다 보면은 아하 공사 수익 물어도 이익인 줄 알고 그 일에 대보면 틀리죠. 왜? 이익과 수익은 다르다 그랬잖아 아까. 그죠? 근데 이렇게 물으세요. 요거 조심 요거 알겠죠? 대부분 이래 나옵니다. 알겠죠? 이게 간혹 이래 나와요. 문제가 간혹 공사 수익 물을 때. 그럼 자 이거 보세요. 자 이 문제를 해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공사 수익 얼마고 물었습니다. 요 문제를 가지고 할게요. 보세요. 공사 수익 얼마고 물어. 공사 수익. 공사 수익 물었잖아, 그죠? 그럼 공사 이익이 아니고 수익이잖아. 수익이 어느 거죠? 60만이잖아. 그죠? 이게 수익이잖아. 뺀 게 이익이잖아. 이게 수익 맞죠? 계약금 이게 수익이잖아, 수익. 그죠? 그럼 60만원 곱하기. 요 자리에 공사 수익 들어가야 된다. 60만원 곱하기 총분의 실. 똑같다, 이제. 뒤는 똑같죠? 40분의 8. 알겠죠? 그러면 40분의 8면 얼마가 나오죠? 12만원 되겠네. 요게 공사 수익. 알겠죠? 자, 또 하나. 2년도 해볼게요. 공사 수익 구해봅니다. 2년도, 2년도. 2년도도 이거잖아요. 그죠? 60만원. 그죠? 60만원 곱하기. 공사 이익이 아니니까. 곱하기. 총분의 실제. 알았죠? 요거 분의 요거. 그럼 얼마? 450분의 225. 알겠죠? 그럼 여기 얼마? 2분의 1이잖아. 2분, 요거 2분의 1 얼마? 30만원이지. 30만원 나왔습니다. 그죠? 요금이 누적되어 있는 거잖아. 누적. 누적이 요거 빼야 되지. 마이너스 12만원. 답은 18만원. 답. 이렇게. 알았죠? 3가에 뭐 할 필요 없고. 예? 이렇게. 자, 조심할 거. 예, 요거 하나. 우리 시험에는 여기 한번 나왔어요. 한 번. 공사수익. 근데 이제 감정평가사나 세원 시험에는 이거 막 번갈아 나와요. 번갈아 계속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는 주로 이게 나오다가 이게 한번 나왔는데 요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익인지 요거 수익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죠? 요거. 요거만 하나 조심하면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그럼 끝났죠? 그죠? 예. 연습 하나 합시다. 자, 문제 우리 연습 하나 해보고. 하기 전에 잠깐 거기 뒤에 우리가 378쪽부터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378, 요거는 이제 알겠죠? 그죠? 378쪽.
수익, 비용 그랬잖아. 요 비용은 수익의 그림자다. 알겠죠? 수익이 발생하면 비용. 우리가 항상 수익이 만약에 이게 2021년에 발생했다. 요것도 2021년에 인식해야 된다. 같은 해. 항상. 알았죠? 같은 해 인식해라.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과 비용은 그 항상 대응시킨다. 그렇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한다. 비용은 수익에 따라서 인식한다. 알았죠? 항상 비용은 수익이 발생하는 데 같이 인식한다. 비용을.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대응의 원칙을 우리가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이런 거잖아. 그죠? 손익 계산서 생각해 주면 되죠. 그죠? 수익의 대표가 뭐죠? 매출. 수익의 대표. 알았죠? 매출, 매출. 물건을 내가 100만원치 팔았다. 이게 내가 팔았을 때 원가 얼마냐? 매출 원가만 60원이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 물건을 만들 때, 그죠? 뭐, 기계에 대한 감가 상각비라든지 이게 10원 들어갔고, 기타 잡비가 10원 들어갔다. 등등. 예, 들어가잖아.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보면은, 요 수익이라는 이 매출. 돈 벌었잖아. 그죠? 요게 대해서 요 매출 원가라는 거는 요거는 직접 관련 있죠. 그죠? 인과관계잖아. 60원에 사와서 이렇게 팔았잖아. 그죠? 직접 관련된다. 그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직접 대응된다. 이랍니다. 직접 대응. 직접 대응. 직접 관련 있잖아. 인과관계. 그죠? 예. 그럼 나머지 이런 거는 이제 간접 대응되죠. 그죠? 이거는 간접. 나머지는 간접. 간접 대응된다. 그리고 간접, 이거 우리가 기간 대응이라 하기도 합니다. 간접 대응되는데, 감가 상각비는, 요거는 우리가 뭐 증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중청 이래 하죠. 그죠? 그래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체계적인 방법을 한다. 그죠? 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요거는 배분해준다. 기간 배분이라. 1년, 2년, 3년, 요런 식으로 배분해준다. 그죠? 기간, 줄여서 기간 배분이라 하기도 하고, 체계적이고 합리, 기간 배분에 따라 비용화 되는 거고, 이런 거는 직접 대응도 아니고 기간 배분도 아닌 거는 발생하면은 돈이 나갔다.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항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용을 이랬습니다. 직접 대응, 기간 배분, 즉시 인식. 이러죠. 세 가지. 직접 대응, 기간 배분, 즉시 인식. 그게 정리해 놓은 것이 우리 교재 379페이지. 그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왼쪽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핵심은 이거다. 379쪽 보세요. 직접 대응. 뭐가 있죠? 매출 원가. 대표. 그 외에 또 뭐가 있죠? 판매 운임, 판매 수수료, 판매 보정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보험료. 나머지는 즉시인식. 그 용어는 외울 필요 없고, 요거는 좀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암기, 암기. 지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매출원가, 판매운임, 판매수수료, 판매보정비. 기간 배분하는 건 뭐?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보험료. 알았죠? 요런 거. 그렇지. 요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죠? 알죠? 예, 시험에 바로 나옵니다. 밑에 한번 보세요. 수익에 직접 대응되어 인식되는 비용을 옳은 거, 뭐, 직접 대응 물었잖아. 1번, 대표사 업무용 승용차의 보험료다. 보험료는 가만 보면 위에 어디 있죠? 기간 배분. 2번, 단기에 판매된 상품의 원가, 이게 판매 상품 원가. 매출 원가다. 그죠? 이게 뭐다? 직접 대응. 정답 2번. 감가상각비는 기간 배분, 사채이자 비용 적시인식, 광고선전비도 적시인식. 알았죠? 예, 그렇게 구분한다. 알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의 그 공사 이익 배분하는 문제 하나 더 해보고 갈게요. 386페이지 보세요. 자, 앞으로 잠깐 보세요.
우리 이제 공사 문제 요런 모양이 이제 표준 모양인데 이거 없어도 관계 없잖아. 초과 그죠? 그죠? 이거 없어도 관계 없죠? 그죠? 문제가 이거 보세요. 이거. 이런 문제가 주어질 때 초과는 없어도 되죠? 이거 보니 이거 하면 되니까. 이거 없어도 되잖아. 그래, 문제 모양이 두 가지입니다. 요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도 하고 추가를 내주기도 하고, 알겠죠? 예. 그럼 거기 한번 보세요. 책 한번 봅니다. 386쪽에 11번. 그거는 지금 추가가 없죠? 없잖아. 그죠? 없어도 관계 없죠? 한번 구해보세요. 한번 연속 해봅니다. 예. 바로 해볼게요, 보죠. 예, 1년도. 자, 바로 구합시다. 1차 연도 바로 할게요. 문제를 잘 읽어볼 때 조심할 거. 공사 이익인지, 공사 수익인지, 이런 거좀 체크하셔야 돼. 뭐죠? 공사 이익이네. 알았죠? 그럼 이익이니까 공사 수익에서 원가를 빼야 된다, 그죠? 그러면은, 이 500만에다가 사용을 빼니까 얼마?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곱하기. 총분의 실제. 400만 원분의 80만 원이네. 누적이 돼 있다, 그죠? 40분의 8. 요래 하면 된다. 답은 20만 원. 됐죠? 자, 2년도. 2년도는 500만 원에서 450만 원 빼니까 50만 원이죠. 50만 원 곱하기. 총 450만 원 분의 270만 원. 계산. 이렇게. 45분의 27. 50만 원에다가 얼마? 30만 원 나오네. 이건 누적이잖아, 누적. 그죠? 이거 빼야죠. 20만 원 빼고 나니까 얼마? 10만 원. 답이다. 알았죠? 요거 묻잖아, 지금. 정답 10만 원. 할수 있겠죠? 그죠? 예, 됐습니다. 자, 그래 하고, 오늘 문제 한번 보세요. 집에서 복습 좀 하고 있습니까? 계속 복습이 와야 됩니다. 예. 그래야 우리 다음 3월 달에 기출 문제 풀잖아, 그죠? 3월 달에는 기출 문제 요 풀이 해드립니다. 이거 하는데 좀 기본이 돼 있어야 되지, 여러분들이, 그죠? 기본, 그죠? 예, 뭐 나오면은 공식 하나하나 제가 설명 이때는 못해드리잖아, 그죠? 여러분들 조금 이제 기초가 좀 돼, 딱 이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문제를 바로 풀수 있죠. 그죠? 물론 이제 단원별로 하니까 이걸 뭐막 섞어놓고 푸는 게 아니고 차례대로 합니다. 알겠죠? 우리 이제 우리 차례가 뭔지 알죠? 우리 회계 차례는 뭐죠? 자산, 현외주, 외상권. 알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산하고 나면 다음 뭐 하고 부채하고 그다음에 자본하고 수입 이런 식으로 합니다. 차례대로 단원별로 현금의 시험에 나왔던 거 기출문제 풀어보고 예금에서 시험에 나왔던 거 풀어보고 이런 하나하나 할 거니까 알겠죠? 여러분이 단원별로 좀 여기 돼 있어야 되잖아. 알겠죠? 기본 알겠죠? 그걸 갖다가 회계 원리는 요게 이제 그 기출문제도 있고 요게 앞에 이론이라든지 공식 같은 게 있잖아, 그죠? 요 얘기 돼 있습니다. 요것도 같이 있으니까 책이 나옵니다. 요거 이렇게 풀어 나갈 거니까 고려 하시면 됩니다. 이론 요약도 있고 문제도 나올 겁니다. 나오니까 같이 하면 되니까 그때 이제 요것도 좀 요약 정리 좀 하고 요약집 여기 이제 요약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회계는 알다시피 그죠? 우리가 이제 다른 과목은 좀 다르잖아, 그죠? 민법이나 시설은 좀 다른 게 왜냐면은 다른 과목 이론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회계는 뭐가 있죠? 계산 문제가 있잖아. 그죠? 이거는 자꾸 풀어봐야 되지, 뭐. 그렇잖아, 그죠? 요게 이제 요약하는, 요게 요약되어 있다. 이론 요약. 이걸 응용해서 이걸 풀어야 되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막 이론 가지고 여우는데 그 여운들 그죠? 이걸 응용 못하면 필요 없잖아. 다른 과목은 괜찮죠. 다른 과목은 여우면 되지. 알면 되는데 이해를 해야 되고 회계는 이해를 하고 이거 풀어야 되니까. 장애 같은 경우 그렇잖아. 이게 10문제 나왔고
이게 서 문제 나왔어요. 좀 많이 나왔죠. 그 계산 문제가 작년에.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이거는 예측을 못하죠. 평균, 그동안 이제 평균을 보면은, 여기에 40% 나왔으니까 16문제. 평균이 여기 24문제. 이게 이제 그동안 나왔던 평균입니다. 평균. 네. 그런데 작년은 전혀 다르잖아. 그죠? 10문제 계산이 30문제 많이 나왔죠.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 그래도 조금 이러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감정평가나 그 세무사 시험에서는 대부분 이겁니다. 계산 문제. 이거는 두세 문제 나옵니다. 이론은. 안 나와요. 회계. 원래 회계학에. 응? 우리는 그래도 좀 봐주는 거예요. 계산은 거의 안 나와요. 뭐 많이 나와요. 한 대 문제. 이론. 한 다섯 문제. 회계 이론이 뭐 필요합니까? 이거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죠? 시험이니까 이제 하는 거지. 응? 근데 우리는 그래도 많이 나오잖아. 우리 시험은. 좀 특이하죠. 그죠? 다른 시험하고는. 그러니 감정평가사 같은 시험은 전부 이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 예? 예.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많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감평 준비하는 애들이 보면 이제 주로 대학생들 많이 합니다. 20대. 예? 대학교 뭐 졸업하고 이래 하는데 걔들은 회계학에서 무조건 과락 면제. 그게 목표입니다. 40점. 요게 목표라니까요. 나머지 과목이죠. 다른 과목. 다른 과목에서 점수 따가 이제 보충하는 작전이 대부분 그럽니다. 오늘 개 중에는 뭐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다가 과락 요거 4점 위에 목표. 감평 시험에, 세무 시험도 마찬가지고, 회계학은 그래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못 풀지. 응? 문제도 좀 어렵게 내고 이러니까. 우리는, 저도 이러면 안 되지. 우리는 몇 점 목표죠? 100점. 그죠? 최다 열심히 해가지고 하여튼 합격하시면 되죠. 그죠? 예. 자, 그거 봅시다. 우리 거기 오늘 복습 문제 한번 보세요. 복습 자꾸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일단 목표를 설정했으면은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 좀 부진을 떨어야 되죠. 그죠? 시간 투자 꼭 하셔야 돼요. 꼭 집에 가시거들랑 복습하시고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1번 사채 상환 손익. 딱 보니까 요거 그죠. 액면 1,000만 원짜리를 발행했다. 980만에 발행했구나. 900 맞죠? 980만 상환했네. 그죠? 950만에 발행했네. 요래 발행했다. 그럼 딱 할인 발행이다. 예,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50만. 이거 빼야 되죠. 요 이자율법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 상가한다. 요거 상가. 요금액 구하면 되죠. 요금액은 우리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율, 발행가액에다가는 유효 이자율 곱하자 그랬죠. 저기 보니까 액면 이자율이 몇 프로죠? 8%. 8%? 유의자는 몇 프로? 10%죠. 예, 그럼 이거 얼마? 80만원. 얼마죠? 95만원. 요거 빼고 나면 얼마? 15만원. 그죠? 그럼 얼마 남았죠? 35만 남았죠? 액면은 그대로입니다. 그죠? 장부잔액 얼마? 965만 원이죠. 요걸 상환했습니까? 아니죠. 아니잖아. 2003년 초에 상환했다 그랬잖아. 그죠? 요걸 상환했으면은 답은 15만 원 맞죠? 맞잖아. 아니, 요걸 상환했다면은 그래서 상환했으면은 내가 많이 상환했으니까 손해봤죠. 손해봤잖아. 15만 맞죠. 그죠? 손실 15만 원. 3번이 답이 맞네. 그죠? 그런데 연도를 보세요. 문제를 보세요. 언제 상환했죠? 3년도 초잖아. 3년도. 1년 또 지났지.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에? 여기서 또 한 번 더 가야 되지. 요게 지금 1년도고, 요게 1년도고, 요게 2년도잖아, 그죠? 아, 아니지. 요게 이제 1년도 지금 했잖아, 그죠? 이건 한 번 더 해줘야지, 한 번 더. 요것도 한 번 더 해줘야 돼. 한 번 더 상가. 할게요. 요게 몇 프로? 8%. 80만원. 여기 10%죠? 96만 5천원. 요거 뺀다, 그죠? 빼면 얼마? 16만 5천원. 얼마 남았죠? 18만 5천 남았네. 액면이 얼마? 1000만원이죠? 9815. 이걸 얼마에 상환했다? 980만에 상환했다. 그죠? 연도가 2년도 초가 아니고 2년도 초라면 1년 맞잖아. 3년 초니까 1년 또 해줘야 되잖아. 이해됩니까? 예. 그랬을 때는 요거는 이제 저기 상환했다. 그죠? 이익 봤잖아. 얼마? 15,000원. 답은 1번이네. 1번입니다. 1번. 그거는 한 번 더 해야 된다 하는 걸 아시고. 두 번째. 이동평균법이다. 그죠? 200개를 사왔습니다. 200개 한 개당 단가는 100원짜리 금액은 2만원. 5월 10일 또 사왔네. 그죠? 매입 200개 110원. 22,000원. 평균 단가. 400개, 평균해야 됩니다. 400개, 42,000원. 단가는 얼마죠? 105원 되겠네, 그죠? 여기다가 팔았습니다. 200개 팔았네, 빼야죠. 빼고 나면 200개 남았다. 105원짜리. 21,000원. 또 사왔네, 100개. 120원에 12,000원. 평균 300개 33,000원 하니까 110원이죠. 그것도 팔았다, 그죠? 250개 팔았네. 몇 개 남았죠? 50개 110원짜리 얼마? 5,500원 남았네. 묻는 거 뭐죠? 기말 제고 모르네. 답 나왔네. 5,500원. 정답 3번. 이 문제 매출 원가 얼마냐 물었습니다. 여기 답이 나왔다, 그죠? 이 문제 매출원가 얼마고 얼마죠? 매출원가. 매출원가. 팔았는 거. 어느 거 팔았죠? 보세요. 요거 팔았잖아. 요거 팔았죠? 요거 팔았는 거. 얼마? 105원에. 요건 얼마? 110원에. 이거 더하면 되지. 요거 더한 게 매출원가. 알았죠? 팔았는 거. 200개 105원에 팔았으면 21,000원이죠. 250개 150원 팔아도 얼마? 27,500원. 요거, 응? 두 개 더 하면 얼마? 48,500원. 매출원가 물어서만 여기 답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기말은 5,500원, 매출원가는 48,500원입니다. 48,500원. 예, 이번에 4번 문제. 차량을 교환했다. 내 거니까 교환이네, 그죠? 내 거니까. 아, 3번.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간모 손실은 수량 차이 맞죠? 재고 자산은 품질이 저하되거나 진보와 구식과 손상을 인하여 금액이 하락했을 때 저가법을 적용한다 맞고, 손실은 가치는 예상 판매 가격에서 추가 완성 원가와 비용을 차감한 금액 맞고,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모두 강제 규정이다 맞고, 재고자산 평가는 저가법은 항목별 또는 조별 기준 및 총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총액 기준을 할 수 없다. 항목별과 조별은 할 수 있지만 원칙은 항목별, 예외로 조별이 있지만 총액 기준을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틀린 답 5번. 4번 문제. 내 거니까. 교환 문제. 교환 문제 나왔다. 장부와 시가. 장부와 시가. 그죠? 딱 하면 되죠. 그건 내 거.
기계장치 교환한 시점에 차량을, 취득원가는 100만 원, 강가는 30만 원이다. 100만 원 주고 샀는데, 가치감소가 40만 원 되었으니까, 장부상에는 60만 원이죠. 공정가치는 80만 원이다. 시가, 그죠?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요 65만 원짜리라 그랬습니다. 65만 원짜리고, 이 교환을 하면서, 뭐, 다른 말 없네, 그죠? 돈 줬단 말이 없네, 끝났네. 그러면은, 요거 주고 요거 받아왔다. 요것으로 교환했다. 묻는 말, 취득 원가 얼마고, 얼마고 물었습니다. 실질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내 거? 시가. 시가. 없다면 내거 장부잖아. 요거는 있다 그러지, 내거 시가. 금액 얼마? 80만 원 정답. 4번 정답. 4번이 말씀, 알았죠? 4번. 다음 5번 문제. 그, 내용연수가 5년이다. 잔존가치는 10%. 1차 연도, 이거는 뭐, 위에 내용연수 이런 거볼 필요 없고. 1차 연도에 이익의 크기 물었습니다. 이거 우리 암기하자. 이건 암기해야 돼요, 암기. 1차 연도에, 자, 보세요. 1차 연도에 감가상각비의 크기는 이정연정액법. 암기하세요. 이정연정액법. 요 순서다. 감가상각비. 그럼 이익이라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감가상각비가 비용이요. 비용이 크면 이익은 적어지지. 반대. 반대. 이게 답이다. 알았죠? 요거 찾으면 되지 뭐. 지금 찾으면 답이다. 몇 번? 2번 정답. 정액법, 연수합계법, 이중차. 맞네. 2번 정답. 알았죠? 장부의 크기를 물었다? 감가상각비를 말하면 장부도 적어지죠? 장부도 같다, 그죠? 다음, 6번. 6번 문제는, 아, 어음이네, 그죠? 어음 문제. 내가 어음을 하나 받아놨다. 어음 할인했다. 삼각형. 딱 삼각형 그려놓고 나서, 그죠? 7월 1일 날 만기는 어음 하나 받았다. 그죠? 6개월짜리 만기네. 아, 6개월짜리 어음이구나. 9월 1일 날 할인받았다. 그러면 이건 두달 지나고 나서 할인받았으니까 넉달 이자 주고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럼 6개월치는 받아야 되고, 넉 달치는 줘야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6개월 이자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요렇게 딱 하면, 이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알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계산할게요. 보세요. 액면은 100만 원. 우리 액면 이자율은 몇 프로냐? 몇 프로죠? 10%죠? 0.1. 기간은 6개월, 10분의 6. 얼마? 5만 원. 5만 원 나왔네. 그죠? 5만 원. 요거는 받아야 되죠? 그럼 받을 돈 105만 원이잖아. 받을 돈 105만 원 중에서, 총 받을 돈 105만 원 중에서 넉 달치 빼면 되죠? 은행 이자는 몇 프로? 15%. 0.15. 요거는 몇 달? 넉 달. 12분의 4. 얼마? 52,500원. 계산은 여러분들이 뭐 계산기를 하시면 되니까, 그죠? 52,500원 나왔다. 빼고 받으면 되지, 뭐. 요거 빼고 받으면 되죠. 받은 돈 얼마고 무슨, 얼마? 99만 7천 원. 요거 묻네. 그죠? 정답 2번. 알았죠? 여기서 이제 두개 있었잖아, 그죠? 이게 이제 시험에 이게 이로 나왔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어서 우리가 이래 묻기도 한다, 그죠? 단기 손익 묻기도 하고, 요거 은행에다 음을 할인했으니까 팔았다 보는 거죠. 팔은 걸 봤을 때 손익 얼마고 문다 그랬잖아, 그죠? 요거까지 하면은 단기 손익은 요거 비교하면 된다, 그죠? 액면 금액과 요거 비교하자. 액면과 비교했을 때 받은 돈이 적죠? 적잖아. 손해봤네. 2,500원 손실이다. 이러면 돼. 알겠죠? 하고. 그 다음에 처분 손익은 요거 비교해라. 요거.
요거 비교하면 된다. 이렇게 접은 손이 비교하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는 6개월이냐 4개월이잖아. 그 요걸 맞춰줘야 되죠, 그죠? 6을 4개월 고쳐야 됩니다. 4개월로 요거 중에서 6분의 4만마 3만 3천 요거 주면 될 걸 이거 줘서 더 많이 줬죠. 은에다가 얼마 더 많이 줬죠? 19,167원 많이 줬네. 19,167원 맞네, 그죠? 예, 됐습니다. 다음 7번 문제. 자, 이번 7번 문제는 지금 장부에 대손충당이 얼마 있죠? 16만 있다. 있는 상태에서 예상했다, 그죠? 예상. 이거네. 뭐 간단하겠다, 그죠? 지금 장부에 충당금이 16만 있습니다. 아래 대손 예상 박스를 계산해야 되겠다, 그죠? 100만에 10%, 25만에 15%, 40만에 20%, 그거 다 다음 얼마죠? 100만원 10%면 10만원. 그죠? 25만원 15% 하면은 37,500원. 40만원 15%면 10만원. 237,500원이네. 그렇죠? 계산 안 했습니까? 했죠? 그죠? 이거 나왔습니까? 네. 이거 잘못했네. 이거 계산 틀렸다, 이거. 10만 원이잖아 이거. 8만 원이지, 8만 원. 그죠? 21만 7,500원이야. 자, 예상을 이거 하는데, 이거 있더라. 그거 얼마 더 해주면 되죠? 얼마 더 해주면 된다? 얼마 빼면 되잖아. 5만 7,500원. 답. 5만 7,500원. 1번 답. 그죠? 분개하면은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금액은 5만 7,500원. 됐죠? 8번도 이거 우리 이것도 딱 암기 좀 하셔야 돼. 이거 자 보세요. 물가가 상승한다.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의 크기, 기말의 크기는 이익의 크기. 이익은 세금도 많이 내야 된다. 이게 방에 갔다 그랬잖아. 기말의 크기와 이익의 크기와 법인세 크기를 물었다. 선이 총후, 선이 총후 암기하세요. 이런 거는 제가 암기하세요 하는 건 몇 개 안 됩니다. 실제는 그죠? 회계는 그렇게 암기 뭐 제가 공식도 암기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보면서 하면 되고 꼭 필요한 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죠? 반대로 물가가 상승할 때 이거 반대말 매출원가의 크기 묻거나 현금 흐름의 크기를 묻는다, 그죠? 물으면 요거는 반대 방향이다. 반대. 요게 반대 방향. 선이 총후.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이 반대 방향이다. 선입, 이동, 총, 후입. 지금 문제. 여기서 이제 찾으면 되죠. 그죠? 물가가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1번. 기말 재고 나왔네. 기말 여기 있네. 맞는지 보세요. 후입이, 틀렸네. 매출 여기 있죠. 선입이 틀렸네. 이익은 여기 있네. 이익은 후입이 크다. 틀렸다. 법인세 여기 있죠. 법인세 후입이 크다. 틀렸네. 현금흐름 크기 후입이 크고 평균법 맞네. 정답 5번. 보고 찾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우리 암기하고 있어야 되지. 암기 머릿속에 기말의 크기와 이익의 크기와 법인세 크기는 방에 이거고 매출원가의 크기와 현금화는 거리는 반대다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답 찾는 거 쉽잖아, 그죠? 근데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알았죠? 예, 이거는 필수죠, 필수. 알겠죠, 그죠? 예, 이래 하고. 자, 우리 오늘 이제 수입 비용까지 했습니다, 그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이제 재무제표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